네, 개국 80주년을 맞아 KBS 대전총국이 마련한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충남 지역 자치단체의 현주소 짚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인구 6만의 태안군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용호 기자가 가세로 태안군수를 만나서 지방 소멸의 대안부터 또 지역 현안에 대한 계획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현재 태안군의 인구 지금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부터 말씀 좀 해주세요. 태안군의 인구가 지금 현재 61,095명이에요. 쭉 추계를 보니까 약 10년에 2,000명 정도가 줄더라고요. 우리 태안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죠. 적은 지자체 일수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이 지방 소멸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이거든요. 저는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기업의 과감한 지방 이양, 기관 이러한 부분을 지역에 이전을 해야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인구 소멸과 지방 소멸을 막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수도권 규제 강화를 해야 하는데 지금 늘 정책이 변증만 올리고 있거든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부분이죠. 중앙정부 말씀도 이제 해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지자체 차원의 대응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 태안은 기촌, 기농, 기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약 한 2천 한 2,300명이 오시니까 그분들을 더 지원하고 더 많이 오시게 하는 또 기농학교를 운영한다든지 또 이동식 주택도 만들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어업, 창업, 홈스테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다각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참으로 인구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렵죠. 요즘에 이제 반려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이 댕댕이와 함께하는 그 댕댕버스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 어떤 건가요? 한국관광공사와 우리 태안이 함께 댕댕버스를 좀 운영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태안에 내려와서 즐기고 가는 그런 코스를 이미 만들어서 6월부터 10월까지 10번에 거쳐서 진행될 것이지만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카페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우리 태안이 반려동물 친화 관광 도시인 만큼 거기에 맞는 그러한 전환이 좀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이 찾아올 걸로 보고 그 부분의 특수 효과도 좀 노려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해양 치유센터 건립이 이제 추진되는데 이 진행 상황하고 기대 효과 전국에서 4개가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4년 2월에 준공을 합니다. 5월에 최종적으로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지형적으로 유리한 것은 수도권에서 가깝다는 거고요. 단순한 심플 라인의 해양 치유는 사실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복합 치유가 전제되어야 명실상부한 해양 치유가 된다. 여러 가지를 접목시키려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고단하고 힘든 나날입니다. 그래도 우리 태안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희망을 가지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여건 마련과 개척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잘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